안녕하세요. 어? 남반장? 너 웬일이냐? 아 내가 또 재밌는 걸 발견해가지고 아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내가 또 들고 왔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게 뭔데? 아 공짜로 안 알려주지. 말랑이 두 개 주면 알려줄게. 와 빨리 알려줘. 궁금하게 안 알려주냐? 그러니까 알고 싶으면 말랑이 두 개 주라고. 그러면 알려준다고. 말랑이 두 개? 안 궁금한데? 말 안 해줘도 돼? 나 별로 안 궁금해. 아 그래 그럼 난 이거 들고 태권도 학원에 있는 애들이랑 이거 놀고. 난 또 너가 좋아할 줄 알고 가져와 봤지. 근데 뭐 또 궁금하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난 이제 가볼게. 야 말랑이 하나야 알려줘. 아, 알겠어 말랑이 하나. 아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야 이거 가져. 알았어 이걸로 알려줄게. 내가 가져온 엄청난 재밌는 기계는 이거 거짓말 탐지기. 뭐야 그게?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아 나 이거 본 적 있어. 이렇게 댔다가 거짓말하면 막 손 뜨거워지는 거잖아. 맞아 맞아.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진실 게임 하면. 진실 게임? 와 내가 이거 게임만 파하려고 내가 심쿵 만두를 날리다니. 아 분하다. 저거 되게 재밌는데. 야 이게 더 재밌어. 우선 간단한 거부터 해보자. 너부터 해봐. 너부터. 나부터? 그래 나부터. 나부터 해본다. 아 질문해 아무거나. 내가 숨기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 같은 것들. 아 나 할 거 있어. 뭐 뭔데? 난 매운 걸 잘 먹는다. 야 나 이제 매운 거 잘 먹는다니까. 유치원 때 나를 생각하면 안 돼. 웃겨. 나는 매운 거 잘 먹는다. 이러면 거짓말인 거지. 오 그렇긴 한데 아 이상하다. 너 해봐 빨리 너. 헉 참네. 자기가 허세 부려놓고 나 난리야. 이렇게 하면 되지? 엄지도? 어. 야 그거 꽉 동의하면 돼. 그래야지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꽉 동의했어. 자 이제 질문해봐. 뭐 나는 간단한 것부터. 나는 똑똑하다. 아 뭐야. 야 나는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했나? 나 어렸을 때 영재였다고? 말 안 했나? 뭔 소리야. 내가 너 유치원 때부터 알고 있는데 영재라니 처음 듣는데? 금시초문. 왜? 너 나 어렸을 때 기억 안 나? 그 나 IQ 검사했는데 135 나와가지고. 너 키가 135였다고 키가. 아 그렇지 그때 키가 135. 아 IQ가 아니었나? 야 빨리 대답해. 나는 나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봐봐 500키는 똑똑하다. 어? IQ 135. 어 영재 똑똑하다. 응? 아씨. 아 진짜 엄청 아프네 이거. 아. 와 이게 완전 정확하네. 너무 솔직하게 팩트만 말해주는 기계야. 팩트 체크 완료. 와 진짜 어이없네. 그러면은 그게 키고 IQ 86이 IQ였나? 다음 질문하세요. 다음 질문 오바키씨. 오바키라고 하지 말라고. 네 저는 다음 질문. 내가 뭐 숨기거나 거짓말한 거 같은 거 말하면 돼. 난 진실만을 말할 거니까. 그럼 이거 대답해봐. 나는 우리 반에 관심 있는 여자애가 있다.
우리 반에 관심 있는 여자애? 어... 관심 있는 여자애? 없는데? 오, 누구냐? 누구냐? 관심 있는 여자애 누구냐? 없다니까. 다음은 너 차례. 어. 혹시 양갈래 아니야? 질문한다. 지금 나 말고 우리 반에서 카톡하는 남자애 있다. 너 말고? 너 말고는 없는데? 너 말고 연락하는 남자애 없다. 오, 봤지? 이렇게 거짓말 하면 안 돼, 너 사람이. 오, 없나 보네. 야, 친구 좀 사겨라. 어, 너보다 많아? 야, 이제 내 차례지? 마지막 질문이다. 신중하게 해라. 마지막 질문이니까 신중하게? 신중하게. 어, 나 준비 완료. 신중하게?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양씨다. 아, 양갈래 아니야. 그리고 관심 있는 여자애 없다니까. 이게 매번 정확한 게 아니야. 양씨 아니다. 봤지? 이거 봐봐. 안 울리잖아. 양씨 아니다. 자, 너 마지막. 마지막? 뭐 물어볼 거야? 뭐? 마지막 질문은? 진짜, 아 내가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사귀자고 하면 사귄다. 안 사귀지, 내가 너랑 왜 사겨? 와, 나 까였네. 까였지 않았어. 그러니까 만약에라고. 만약에라도 안 사귀지, 내가 너랑 왜 사귀냐? 만약에도 안 사귄다. 고장났나 보네. 기계가 별로 정확지가 않네. 그러니까 참네. 야, 나 간다. 나 태권도 하고 갈 거다. 그래, 잘 가고. 가면 양갈래도 있고. 양갈래 안 좋아한다고. 걔는 같이 태권도 하고 다니고 집 가는 길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부딪히는 거지. 진짜 안 좋아해. 어, 알겠어. 난 아무 말 안 했어. 내일 뭐 하냐? 나? 내일 은총 오빠랑 밥 먹기로 했는데. 은총 오빠? 그 형은 왜? 아니, 교회에서 뭐 게임했는데 이겨가지고 우리 조 상품권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같이 밥 먹을 것 같은데? 뭐? 가지 마.